책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건 모르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양이 엄청난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400편 정도로 제가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기초가 되는 책이 부도지 한단고기. 원래 요거 이전에 한단고기가 다른 책이 또 있어요. 그것부터 제가 먼저 읽었는데 요거를 좀 준비해보고 있고 요게 또 8자 5자도 좀 있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교정하면서 홍인간 7만 묘사를 딱 정리했어요. 시대별로. 근데 연대별로 뒤바뀐 것도 있어요. 여기는 뒤바뀐 것도 약간 뒤바뀐 게 있는데 연대를 다 잡아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자, 마구 할미로 할 때 마구가 어떤 뜻이겠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마구. 책제가 붙은 줄 알아요. 마구. 뒤에 무슨 자죠? 그러면 할미고, 할머니, 할미고. 삼신할미고. 그렇죠. 삼신할미입니다. 여기 이제 삼이 이것도 되고. 요 글자가 당도순 시대에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어요? 뭐 참식했어요? 그렇죠. 자, 봅시다. 요 꼬글똥꼬글똥한 거는 미열이에요, 미열. 요거 미열이죠? 요거 시옷이죠? 여기 의예요. 노래 필요없어요. 붙어 있으니까. 설랑이지요? 요거 없을 때 요거 기분 뭐, 아래 아도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주관수. 요게 이제 사람이 됩니다. 요게 줄면은 요게 됩니다. 요게. 네. 그래서 요게 탈락되면 삼이 되고 삼이 원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늘, 땅, 사람. 하나, 둘, 셋. 이거예요. 한, 둘, 셋. 할 때 이게 하늘, 땅, 사람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요게 이두식으로 표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요걸 가지고 글자로만 가지고 하면은 삼 맞자니까 아 마구 할미는 삼이 옷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할미 보자. 요 할미는 원래는 한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원래 어머니 요게 유엄마가 돼요. 할아버지도 한아버지 한아버지 할어미니 여자가 순간에 저기 줄어들면서 할머니, 어머니 그렇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어미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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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이제 이자 여기 또 내 자가 할매, 할매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자가 이렇게 됩니다. 할매. 여기 내 자를 끝난 전술 몸만 시켜버리면 할매 이렇게 되어버려요. 어머니, 소리가 변형된 한미는 한미 꽃 할 때야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구 한미인데 경상도 말하면 마구 할매. 7만년은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제가 영어로 푸는 겁니다. 기록에 있는 기록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이 한단국이라는 책에 63,182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를 해설 다 못해. 그걸 해설하면 또 부도지를 읽어야 돼. 부도지만 또 읽었다도 되는 게 아니에요. 3일 신고 공장기라는 책이 그게 있어요. 3일 신고. 자, 3일. 여기다 신자예요. 이런 말씀 못 자고. 3일이 뭐냐면은 세대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신이야. 삼신을 풀었으면 삼일신이. 삼이 곧 하나예요. 요거 뭐죠 요거? 서태역이잖아요. 원래는 하나입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서태역이요. 태극이라는 말 자체도 이 급제가 어떤 급제예요? 한자 혹시 아십니까? 급제 무슨 급제예요? 달 급자죠. 지나칠 것, 나갈 것 이런 급자로 훈을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뜻은 나눌 급자.
나는 꾸준하다는 뜻이 나무다. 왜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갠 거예요. 원래 하나 나무가 있는데 도끼를 쪼갠 거예요. 요 급제가. 요 나무고, 나무를 쪼갰다는 소리.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쪼갠 게 요게 급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인데 쪼갰다는, 구분했다는 거예요. 남거, 북거. 원래는 하나예요, 붙어 있으니까. 근데 지나치기 때문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원래 사람이잖아요. 음양으로 구분합니다. 음양태극은 양과 음으로 나는 거고, 삼태극은 음양 중, 그게 바로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돼. 천지인 삼태극. 이렇게 삼일신고 봉장이라는 게 있는데, 봉자는 맞돌봉자, 숨길장자, 기록, 기록할 때 기자. 그게 발해실 때 제3대 문학께서 삼일신고 봉장기를 지은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366갑자. 예, 한우 할아버지가 출연하실 때. 이 366갑자가 몇 년이에요? 해보세요. 366 곱하기 60. 21,960. 여기에다가 한우 할아버지는 서기 전 3,897년에 메달을 세웠어요. 네? 3,897년에서 2,333년. 그 다음에 또 2,334년에서 당근 할배가, 당근 황금 할배가 또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그랬는데 당근 조선을 세우시고, 이것을 계산을 하다 보면 21,960년에다가요, 바르시대 때 요 갑자를 했어요. 갑자의 달력이 이때 시기다. 요 더하기 이 바르시대 때 한웅 할아버지가 요때 태어났으니까, 나라를 세웠으니까, 서기 전.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서기 전 25,858년이 나와요. 25,858년. 7년이 갑자고, 8년이 대해입니다. 자, 원래 달력은 대해입니다. 갑자는 나중에 쓴 거예요. 원래는 대해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역, 달력 있죠, 달력. 달력의 역사도 엄청나게 오래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정식으로 갑자를 쓴, 달력을 정리한 거고, 그전에는 또 계획을 쓴 거예요. 계획가 원래 10개자와 통합니다. 이거는 대신자인데, 자, 10월 3달이라서는 10월 3달이 바로 해월입니다. 대신자, 해월. 그때는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실제로 이제 정월부터는 사람들,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1년을 시작하는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0월 3달이 조상신을 모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10월, 10월에 조상신. 어제 지금. 청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요거는 이제 갑자를 기준한 거예요. 말하시대 때 지은 삼일신고 봉장기에 366갑자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역사를 하면은 이때까지 그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도지에는 선천, 그 다음에 진세라고, 진세는 이제 본천이라고 해요. 본천. 그 다음에 후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당군 할배는 후천 마세에 출연하셨다. 보세요. 선천, 중천, 후천이, 후천이 있는데, 거기에 언제냐면은 서기 전 27178년이 계획입니다. 후천말세가 서기 전 2333년, 약 24,000년이 지난 후에 당문화대가 출연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후천, 중천, 저기 선천을 요거를 역으로 후에, 요게 바로 23,182년을 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한당국의 23,182년 또는 요 이전에, 요 이전에 3,897년 이전에 3,300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실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와 요것의 여기 23,182년
요와 요것이 어느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만 돼 있어요. 그런데 구도지를 읽고 참여신고 문장기 읽고 역법으로 역법으로 저는 사수파자까지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네. 역법으로 계산해 추석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선천, 중천, 후천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뭐 후천시도 후천시도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도 이미 후천시 다 이야기했었어. 이 한방 보기만 하더라도 남한시대, 남한존재라고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남한시대가 선천, 한일시대, 한국시대, 한일시대는 후천 이렇게 돼 있다니까. 내 기준으로 앞은 선천이고 뒤는 후천이에요. 그게 이제 역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43,000년씩 한 시대를 그래서 합하면 129,600년이잖아요. 그게 바로 13의 만배입니다. 13. 요 13이 뭐냐면은 달력의 완성 숫자예요. 12개월이죠. 요거는 이제 지금 양력이고 음력은 12개월에다가 윤달이 들어가면 13개월로 이게 완성이 돼요. 역법의 완성은 13입니다. 그리고 이 부도제에 보면은 역법하는 계산법이 딱 나와 있어요. 네. 여기는 1년, 그 다음에 뭐랄까, 저기 초까지, 초는 아니고 이제 9초 단까지. 역법에 대해서 강문조 선시대 때 이미 한절이 정리되어 있었고, 배달할 때 역법이 시작된 역법을 7회 재신령이라 해서 일주일 달력 있잖아요. 1월 수화 목금토 이 달력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요. 해, 달, 그 다음에 수화 목금토 여기는 오행이에요. 음양 오행이라고 해요. 음양 오행입니다. 칠성력이라 그러는데 해, 달, 음양 오행, 음양 오행, 음양 오행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7회 재신령 7번씩 돌아가면서 7일을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달력이에요. 옛날에는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서기전 2700년경에 자부선인이라 나오는데 그 양반이 윤도리를 증인했어요. 윤도리 할 때 유치 무슨 뜻이에요? 하시는 뭐냐면은 이게 유치하 할 때는 유시죠. 원래는 유예요. 이게 원래 무슨 말에서 오냐면은 요겁니다. 소입니다. 소놀이, 소놀이. 자, 영웅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당군조선 시대 때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은 차례대로 읽으면은 시어시죠. 이, 어, 쇼, 쇼 이렇게 쇼, 시어, 시으, 쇼. 요게 쇼, 슈, 유. 요게 단모하면 되는 우가 되고 요게 이제 단모하면 되는 소가 되겠죠. 그래서 소우라고 돼요. 요 글자가 소우자예요. 소우자. 요 보세요. 시어 이 거잖아요. 아 참 한자도 원래 우리 조상들이 만들고 가림투를 읽은 거예요. 제가 또 시간 되면 소개해 드릴 건데 한자로 알고 있는 글자들이 읽는 소리가 가림투라. 가림투는 국민정음 이전에 국민정음이 아주 정음이라고 하면 돼요. 아까 정음 이야기했는데 다른 소리. 글자를 읽을 때 분명히 요소가 있어. 그걸 어떤 식으로 읽느냐? 정음식으로 읽는다. 바른 소리다. 단적인 이야기, 예가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시 쉽잖아요. 임금왕자잖아요. 왕자잖아요. 그게 이제 건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문이면 뭐냐면은 주나라 때, 하은주할 때, 주나라 때 건문으로 이렇게 도끼 모양이 돼 있어요. 뭐냐? 그런데 요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은나라 시대 때, 각본문 시대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오왕 돼요. 네. 오왕. 이게
중국 사람들은 절대 못 읽어요. 못 찾아. 근데 우리는 가르침으로 알기 때문에 찾아주겠네. 네? 이런 건 반성이다.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만 더 소개하고. 이건 무슨 자예요? 아들 자세? 도안도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도안도 있어. 지소범도 이런 거 말. 지사자세. 왜 지쳤다가? 여기 뭐냐면은, 아들 자자 이렇게 쓰는데, 당문도 손실에 이 글자가 있어. 무시어 보세요. 세우면 요거야, 요거. 요게 지, 영어로 제. 지. 이제, 읽으려 하면 이제 지, 지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이렇게. 원숭 몸만 되면 지가 되죠. 요 지자자입니다. 지자자하고 아들 자자가 이렇게 글자로 같은 지쳐서 그래요. 요거는 원래 달라요. 글자 만들어진 건 달라요. 근데 모양이 나중에 같아져서 그래서 지소분도 이런 말 아들 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소분도 이런 말 하지. 그죠? 그런 게 아주 제일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또 보면은 보조선 문자라고 이 책 선정해야 되죠. 홍보. 요건 보조선 문자라고 있어요. 요게 제가 검증을 했어요. 영도전, 청수도에 있는 세계적 문자가 정금식으로 당문조선 시대 때 문자다라고 검증을 했어요. 유해로 말도 이미 당문조선 시대에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요 시간에서는 역사 이야기하니까 이제 국어 쪽에서는 좀 그대로 두고 자, 이런 식으로 글자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이 60갑자도 다 우리 조상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천이라고 할 때 제가 추지에 올라간 게 서기 전 7만 378년이에요. 요게 이제 개해입니다. 7은 갑자고, 요는 개. 요 기준 날짜가 바로 서기 전 한국시대라고 있어요. 한국. 한나국이 전에 한당국이 빛을 잃어 보셨어요? 한자가 무슨 한자입니까? 요 한자가 요 한자도 어떤 사람은 이제 환이라고도 하고 또 환이라고도 해요. 원래 원래는 요 글자예요. 헌 오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요는 이제 나무 중에 한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제 밝을 한자로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태양이고 태양이 딱 지지도 않고 뜨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걸린 그래서 밝을 한자인데 이 한지 한이 바로 하늘 천자예요. 이 하늘 천자 그 다음에 큰 대자예요. 자, 하늘도 한이라 그러고 큰 것도 한이라 그래요. 대전 한바처럼입니다. 예. 네. 대웅전 전에 가면 대웅전 있잖아요. 원래는 항웅전이에요. 한화계 항웅전이에요. 원래는 대웅전이 한웅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대자도 한이고 하늘도 한이에요. 이게 이두로 한게 이게 이두미래 이두미 이두식으로 음을 빌려서 근데 읽을 때는 하늘을 읽는 게 맞다. 왜? 하 사투리로 하나다 그러면 화나다 그러고 크다, 밝다, 다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이 하늘 자체가 엄청 실이 많아요. 많다는 하도 많다는데 이 글자가 제일 오래된 글자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생겼을까요? 왜? 이제 하늘는 글자가 언제 생겼을까요? 한당국이 단자는 박달 단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쉬워요. 이죠?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많이 봤죠? 요게 이제 1월 5일부터 1월
얘들 오한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토기에 들어갔어요. 토기에 단군도 선식일 때 토기입니다. 토기에 문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유출을 하냐? 해를 뽑죠. 해가 통제. 음이 변하는 것도 요 글자도 있어요. 요거는 이형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개범하고 그런 글자가 가림토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도 있다니까요. 요거는 요것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가림토 입력 받고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런 글자가 이미 당문이 한우 할아버지 때 이미 표문자 기억이 있었다고 나와있어. 기억이 구운 글자, 아까 구운 글자, 니은 글자, 떨어진 글자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구운 거고, 니은은 이어진 거고, 이것은 붙어있으면서 떨어진 거고, 니은은 구불구불한 모양이 나가다 그런다 구른다 돌다 다 니을 다 들어가요. 요게 니을자로 이런 모양이 요게 니을자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요거는 티읕이 그 다음에 요거는 서에 서, 요거는 아고, 요거는 아스단 또는 요거를 비읍으로 읽어도 돼요. 비읍 깊이가 깊으면은 비읍으로 그래서 아사발 아사벌 또는 아사단 이렇게 읽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요 발자는 일본에서는 하가로 이렇게 해요. 근데 유성어로 읽힐 때는 발가로도 변형이 돼요. 이 불이라는 거, 불판할 때, 불판이라 불판이라 그게 의지, 그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근세조선 시대 때는 이 불판을 별이라고 했었어. 아, 국어 혹시 전공하신 거 계세요? 별이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해, 달, 별이 아사달이라는 뜻이야. 아사달 읽히는 거예요, 또. 아사불로 읽히고. 그렇게 돼. 그럼 아사달이 무슨 뜻이냐, 이게. 아사달.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뭐냐면은 또 당군조선 초기 때 이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가 있다니까 청수대 명도전 이전에 청수도 명도전은 옛날에 문자 돈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당군조선 저 화폐예요. 그 전에 청수도가 있어요. 명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명도전은 그냥 이렇게 생겼고 동네 여기 이제 명도전 이빨문이 되죠.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 뒤에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청수도. 청수도는 또 이거에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여기 글자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해요. 해. 해가 빛나는 모양이죠. 사방으로 빛이 비치는 모양이에요. 이게 달이에요. 해하고 달이 떠오르고 있을 때 이제 아침 해를 낮추면은 지정이겠죠. 근데 요거를 달이 오른쪽에 있어요. 요 때는 요렇게 그려져야 돼. 그죠? 원래 상용문자는 원래 상용문자는 요렇게 그려져야 돼요. 붙이는 모양이 요렇게 있으니까. 근데 요렇게 되는 건 이미 글자가 됐다는 소리죠. 그죠? 요게 바로 이게 되잖아요. 아침 조자가 바로 그거예요. 아침 조자. 오케이. 그래서 요거 풀이 없어요. 아 이거예요. 아 사 다리다. 1, 2, 3, 4, 5, 6, 7, 8, 9, 10도 다 우리 각도로 읽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훈인데 그게 다, 뜻이 다 있어요. 하나가 하늘. 우리 땅, 저희가 사람, 너희는 뭐냐? 상대방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삼은 양이고, 사는 음인데, 여자예요, 여자를 가르쳐요. 다섯은 다 준비되었다. 여섯은 열기 시작합니다. 일곱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꾼다는 뜻이에요. 여덟은 열매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아홉은 아이라는 뜻이고, 열은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다 뜻이 있어요. 여덟, 이 팔자가 여덟 팔 넣잖아요. 네. 줄이 보면 R 이에요. 우리말은 팔이다. 제수도는 폴이라고 그러고. 팔은
포리오 그러죠? 네, 팔. 팔도 아니고 폴도 아니고 중간선이 팔. 그 아레아를 쓰죠. 아레아를 쓰죠. 아레아를 쓰죠. 이게 팔인데 조선시대 때는 팔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꺼내라. 여기 이제 발이 이제 격음화 돼갖고 팍 되는 거예요. 요 팔이 각골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바로 이 팔입니다. 팔. 왜 그럼 팔이 팔을 다 했을까? 왜 팔이냐? 팔이 뭐예요? 좀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뭡니까 이게? 손가락 다시 계속 달려있잖아. 그죠? 이 상형자예요. 근데 요게 약자로 다섯 개 생략을 해버리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기 이제 빌려갖고 이렇게 이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덟 팔자라 그러잖아요. 요거로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당구조선 시대 때는. 밭. 이제 조선 초기 때는 밭. 요게 격음화 돼갖고 팔 이렇게 변한 것이 불가해요. 음이 변한 것이 불가해요. 근데 요게 여덟은 무슨 뜻이냐, 여덟. 이렇게 이제 읽죠, 여덟. 이 여덟은 바로 손가락 몇 개입니까? 10개. 그 다음에 요 막대기 몇 개요? 2개. 그 다음 어떤 뜻이 있을까요? 빼요. 그렇죠. 빼는 걸 뭐라 그래요? 덜입니다. 덜. 숫자가 제일 오묘한 뜻이 있다면 이게 음이 변하면서 축약이 되면서 음운이 탈락돼요. 열둘다 열둘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앞에 가도 돼요. 열에서 드러냈는데 두 개다. 둘이다. 근데 열둘둘 되거든. 열덜둘 이것이 세 축약되면 열덜덜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 탈락돼요. 여덟 돼요. 이것이 같은 음이기 때문에 딱 개념이 돼. 여덟 이렇게. 그게 음운학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덟은 열에서 두 개를 뺀 거고 그래요. 국풍이 아니었어요. 그런 글자가 우리 글자였어요. 이제 성수 5, 7, 8, 9, 10다 그렇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가리토를 읽으면서, 그걸 가리토를 읽었잖아요. 또 응, 사라져요. 그래서 8, 8, 1, 2, 2, 3, 4, 6, 4, 1, 다 그거예요. 제가 다 밝혔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10가지, 하나에서 10가지 설명해드릴까요? 문자는 그런데, 요 아사다리 바로 요거다. 조선은, 아사다리를 나타낸 글자에서 나왔는데, 선자는 고을 선자인데, 어떤 뜻은 물론 다 가르치고 있고요. 선이 생선을 뭐라 그래요? 선자가. 왜 곱죠? 새 것이니까. 날 선자. 날 생선할 때. 날 것. 신선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침 날아. 군으로 읽으면 아침날 아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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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날 날이 새것이란 뜻도 있고 해란 뜻도 있고 하루란 뜻도 있고 하나요. 근데 조선이라고 할 때는 아사날 아침날 모니카 이제 영어로 이야기해 아침날 그럼 배달은 뭘까요? 배달 배달은 뭐냐? 배달은 말도 이렇게 어머니 빌렘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 저기 국가적으로 해석을 못해야 돼 상황에. 배달의 민족. 해석을 못해요. 자 배달. 배달이 무슨 뜻인지 떠오른 대로 말씀해보세요. 무슨 뜻? 배달. 치킨. 짜나. 배달은 자 이두건 이렇게 써요. 그죠?
그래서